껌껌한 고속도로 가로등도 없습니다. 이곳에 갑니다. 자, 쿵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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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가 나타날까요? 이게 뭐야? 뭐야? 아니, 차가 왜 옆으로 돼 있어? 아, 차가 왜 옆으로 돼 있어? 아, 차가 왜? 아니, 아니 똑바로 서면 그 어? 이거 못 피하죠 이거. 그래서 지금은 네. 야 마지막 신발. 네. 아 차가워 옆으로 됐어 이 신발. 네. 이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살아 있으면은 뭐 탈출도 할 수 있고. 네. 네. 또 다른 영상 보시겠습니다. 갑니다.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뭐야? 황소처럼 내려봤는데 다시. 황소처럼 일만 하셔. 뭐야? 차가 옆으로. 사람 일만. 차가 뒤집어져 있어요. 야. 아 지금은 옆에서 뭐 네. 저것도 없었잖아요. 후레쉬 흔드는 사람도 없잖아요. 옆에 보세요. 없는 차가. 아 여기는 후레쉬 있나? 아니야 후레쉬 아니야. 프레시가 아니고 옆에 다른 불빛이에요. 아까는 그래도 반딧불이라도 있었죠. 지금 저 안에 사람 차가 뒤집어져 갖고서 이럴 때 또 2차 사고 없으면 그래도 와서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요 불이 없는 데는 가로등 없는 데는 엄청 위험하고 불이 있어서 뒤집어져서 아무런 불도 없으면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 뒤집어지면 무조건 되고 이게 다 연락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차가 옆으로 누웠다 또는 한 바퀴 돌았다. 네. 또는 일정한 양의 충격이 있었다. 그렇죠. 또 그리고 갑자기 급감속이 됐다. 그렇죠. 그랬을 때는 112와 119 그리고 지인 넷 설정해 놓은 거죠. 그렇죠. 자, 지금도 이게 사고 났다. 자, 119와 112로 연락이 갔어요. 사고 났다고. 그렇게 가게 되면 네.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위치 말을 못하니까. 네. 여기에 뭐 낮이면 여기 392km 지점 그런 걸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고속도로 처음 가면 시커멓 그러면. 네네. 그럼 이 지점을 어떻게 알려줄 수 있나요? 위 경도 값으로 그 위치를 잡아서 GPS 값을 바로 전송해 드립니다. 아 문자 예. 메시지에. 예. 예.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로 해서 구글 맵고 예. 내 전화가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내 전화가 이 차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실제 위치에서 반경 몇 메타? 반경 20m 이내에. 반경 20m면 찾겠네요. 예. 바로 찾겠네요. 거의 찾아요. 예, 거의가 예. 다 찾죠. 20m인데. 예. 도로상의 20m는 경우는 거의 찾죠. 그러니까 논두렁에 빠지더라도 예. 20m는 차 예, 도로에 찾죠? 차가 없네. 예. 논두렁에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찾아보면 금방 프레시 비치를 찾을 수 있겠네. 예, 예. 고속도로는요. 네. 견인차. 네, 견인차. 예, 사설 견인차. 네. 사설 견인차한테도 고속도로에서는 119로 신고가 들어가면 119가 계약돼 있는 데가 있대요. 아. 계약돼 있는. 예. 그래서 거기서 일단 출동해서 안전한 데까지 옮겨줄 수 있는. 그러면 사설 견인차 근처에서 출동하게 되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가까이 있는 112, 119 또는 고속도로, 아, 고속도로도 연결해야 돼요. 아. 1588에 도로공사. 아, 예, 예. 외워두세요. 메모하세요. 예. 1588에 2504. 2504. 2가 2. 예, 5가 2504. 5. 0이 0. 4는 4. 둘, 5, 0, 4, 도로공사. 아. 예. 고속도로에 사고 났을 때, 도로공사에도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미리 얘기가 돼야 돼. 네. 우리 바톤 플로그, 네. 바톤 SOS, 네. 바톤 SOS 이런 문자가 있으니까 미리 좀 되면은, 예. 그럼 도로공사에서 즉각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좋은 거 알려드렸습니다.